자, 2020년도 9월 15일 오후장 시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황 분석하려고 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지죠. 입을 바로 띄자마자 지금 방송을 하자마자 지금 주가가 지금 신호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 구간이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지금 시간이 1시 37분인데 오후장 1시 37분인데 2443.89를 뭐몇팅못 올라가고 그냥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거든요. 자, 지금 시간에 제가 지수대를 말씀드리면 2436잘 지켜보시고요. 여기에서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오지 않으면 다시 또 누적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뭐 추가 상방을 강하게 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고요. 밀리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강한 상승장에 일시적으로 한번 조정은 올 수는 있습니다. 자, 올 수는 있어도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지수대가 다 있죠. 거기를 깨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뭐큰 흐름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자, 오후장에 주가가 들어와서 추가 상방을 강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음봉을 달고, 뭐 아직까지는 뭐 양봉이지만 음봉을 달고 주가가 꼬리를 달고 올라오더라도 음봉을 달고 이제 종가가 끝나면 약간 좀 상황이 좀안 좋죠. 그래서 오후장 지금 시간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빠지면 안 된다. 조금 더 조정이 올것 같습니다. 자, 오전장 마무리에서 제가 시황 분석해 드렸던 그 수치 있죠? 그 수치를 지지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하락으로 오게 되면 무조건 반등이 와야지. 다시 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게 추세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시죠. 주가가 더 조정을 끝내고 밀리게 되면 오후장에도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은 밀리면 안 됩니다. 2437. 지금은 1시 40분 정도 됐는데요. 11시 40분인가 37분인가 제가 한번 녹음을 했죠. 요 시간대인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렸던 그 지수대가 깨지면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치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는 2437에서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요, 2442를 또 쉽게 돌파를 못해요. 자,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2441. 자, 이렇게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또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구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올라와야 돼요. 무조건 올라와서,
일단 2441, 2441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와가지고 여기서 돌파를 하느냐, 돌파를 못하고 또 다시 또 밀리느냐. 그러면은 이제 오후장 이제 마감이 이제 뭐한 시간 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뭐. 조금 더 기다려 보면, 뭐, 한 5분, 10분 안에 주가가 다시 반등권이 와서 2,442를 치고 올라와야 됩니다. 치고 못 올라오면, 이거는 무조건 여기서 그냥 쭉 하고 밀려버려요. 그렇지. 이렇게 바로 뚫고 올라와야 돼. 이렇게. 아까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느낌이었어도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을 해서 2,441까지는 일단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는 모습이 지금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뚫고 올라와야 돼요. 뚫고 올라와야지, 뚫고 올라와야지, 강하게 뚫고 못 올라오면 얘가 그냥 반대로 그냥 확 밀어버립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구간이라,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힘으로 뚫고 올라와야 돼요. 자, 2439, 2440, 41 라인까지는 반등권이 일단 와야 됩니다. 2440, 2441. 자, 시간이 흘러가면 아마 2440까지는 반등권이 올 텐데 지금 또 바로 또 이렇게 또 때리네요. 자, 요 구간이 지금 워낙 치열하게 매수 매도가 지금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구간이라서 자, 올라와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가가 추가 반등권이 오는가 아니면은 다시 이제 2441까지는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추세를 돌파를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2440, 41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때려맞고 전조점을 깨고 내려가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의 모습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구간을 쉽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요것으로 오후 시황 마무리 하고요. 이제 장 끝나기 전에 한번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시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